넘겼는데 넘기면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. 쉽게. 유도 원리가 뭐야? 유능제강이라는 말 들어봤지? 유능제강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? 들어봤습니다. 이게 뭐야? 그렇지. 이게 유도가 되게 매력 있는 게 뭐냐면 조그만한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, 유도에. 근데 생각해봐. 내가 조그만한데 큰 사람 힘으로 해서 이길 수 있어? 없지. 일단은 유도를 잘하려면 몸에 힘이 좀 빠져야 돼. 일단 내가 오늘 기본적인 걸 좀 알려줘. 자, 안다리 하지, 안다리. 안다리 못하는 사람. 안다리가 무슨 기술인지 모르는 사람. 안다리가 무슨 기술인지 몰라? 몰라? 실험 안 봤어? 실험 봐봤어, 안 봤어? 실험 안 봐봤어? 자, 안다리 알려줄게. 항상 들어갈 때 기술을 잘 들어가려면 이 첫 번째 다리가, 자, 내가 안다리를 할 거야. 안다리 다 할지 아는 사람들 잘 봐. 내가 기술을 들어가는데 다리가 이렇게 해서 안다리를 들어가. 불편해 보여, 안 불편해 보여? 불편해. 크게 얘기해요. 불편해 보여, 안 불편해 보여? 그렇지. 항상 기술을 잘 하려면 이 첫 번째 다리가 내가 몸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은 기술이 되는 거야.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리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기술 잘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야. 일단은 첫 번째는 항상 내가 익히기를 해볼게. 지금 다리가 어때? 일정해, 안 일정해? 그러니까 일정하면은 일단 기술을 잘할 수가 있는 거야. 항상 내가 기술은 항상 내가 좀 들어가기 편하게. 그러나 빨리 지금 이제 연습할 거야. 근데 그거 잘 명심해. 빨리 안 해도 되니까. 하나, 둘, 셋. 안다리 하면 상대방을 어디로 넘기지? 안다리 하면 상대방 어디로 넘겨? 어려운 거 아니잖아. 그치? 어디로 넘겨? 일로 뒤로 넘기는 거야. 그러면은 상대방 중심이 어디로 가야지 잘 넘길 수 있겠어? 그렇지? 내 중심은? 그렇지. 그러면 안다리 끝나는 거야. 이게 힘을 줘서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은 뒤로 보내고 나는 그냥 앞으로 쓰러지게 하면 되는 거야. 다리만 잘 찍고 하나 둘 셋. 벌써 내 중심 어떻게 됐어 지금? 그렇지? 근데 뭐 안다리 해 그러면은 이렇게 벌써 저쪽으로 가 있어. 그러면은 자, 내가 안다리 이렇게 했어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되게 대치기 당하고. 항상 밧다리도 마찬가지고, 밧다리도 내 상대방 뒤로 넘겨야 되지. 뒤로 넘겨야 되겠지? 근데 내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되지? 어?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유도를 쉽게 생각해야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. 일단은 밧다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리를, 첫 번째 다리만 잘 놓으면 된다 했지? 다리가 여기 있어. 걸면 어떻게 되겠어? 내 중심 어디로 가? 이리로 가 있지. 다리만 앞으로 놓고 내 중심만 놓으면 이렇게 넘길 수 있는 힘이, 막 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리만 잘, 위치만 잘 갖다 놓고 상대방을 어디다 넘길지만 잘 생각하면 되는 거야. 알았지? 지금 안다리랑 반다리만 해볼 거야. 내가 안다리만 반다리만 하는데 내가 이제 하면서 봐줄게.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다리 위치. 내가 잘 들어갈 수 있게. 자, 이렇게 멀리, 첫 번째 다리 멀리 찍었어. 그럼 어떻게 돼? 상대랑 너무 머니까 어떻게 되지, 지금? 기술 들어가니까 불편하겠어? 쉽겠어, 어렵겠어? 어렵지? 다리가 이렇게 붙으면 내가 돌 수 있겠어, 없겠어? 대치기, 안다리 대치기 잘 가는 사람은 너무 이렇게 붙어서 들어갈 때 벌써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돼서. 항상 잘 들어갈 수 있게끔만 만든다. 알았지? 알았지? 네. 자, 2시 일어나. 2시 잡아.